빛나는 별들이여 여기로 오라. 수요일 밤에 함께하는 보석 같은 라이브. 우리나라 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소중한 음악인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함춘호의 버스킹. 안녕하십니까. 아, 음악의 만나고 싶었어요. 프로그램 속에 새로운 프로그램. 아. 함춘호의 버스킹. 우리 주인장. 주인장. 네. 함춘호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잠깐 그. 네. 그 뭐라는 사골세 사는데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그 또 주인장이라고 해주시니까 기분은 네. 좋네요. 아 주인장이시니까요. 지난 주에는 네. 잠깐 집에서 쉬라 그러더니 네네. 어이야 다른 분들을 모시고 아 것들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 그래도 되는 건가? 그분들을 함춘호의 버스킹에 데려고 오려고 제가 이제 연습을 시킨 아, 거죠. 그런 거예요. 연습을 시켜서 이제 거기 여기는 뭐, 좀 검증된 사람. 그럼요 그럼요 모시려고.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대한민국기타 네. 함춘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주 안 나와서 그리웠다. 아, 저도 그리웠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 평소에 말을 안 하다가 네. 일주일에 한 번 딱 이 시간에 얘기하는데 네. 그것마저 입을 닫아버리게 하니까 이야 힘들던데요. 사실 지난 주에 이렇게 그 관악문화재단과 함께 이제 비더스타 탑10 분들 했는데 네. 정말 실력 있는 그 젊은 뮤지션들이 많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요즘 네. 진짜 우리 대한민국 뭐 아이돌 음악뿐만이 아니라 네. K-POP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 글로벌 컨텐츠의 선두 자리에 서서 뭐 지구의 문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죠. 정도인데 네. 그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네. 모든 젊은 친구들의 그 음악이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더스타 탑10 분들이 이제 하루에 두 팀씩 나왔는데 야. 첫날 딱 하고 뭘 느꼈냐면 아 둘째 날까지 하고 뭘 느꼈냐면 네. 나오는 분들이 다 좋은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소위 경연 뭐 대회니까 그렇죠. 나중에 뭐 어느 상황이 되면 이제 소위 그 등수 같이 이렇게 막 매길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 나 그 생각 들었어 진짜. 한번 심사 나가잖아요. 네. 등수 매기는 게 정말 어려운데. 아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심사위원이 안 졸고 있는 사람한테 점수가 많아요. 그게 잘하고 못하고가 네. 아니고 네, 네, 네. 내가 그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을 때 그렇구나. 내가 기억을 하는 팀 네. 나머지 기억 안 나는 팀은 점수를 줄 수가 없네. 네 그렇구나. 갑자기 문자 주셨는데 지난번에 열린 음악회 때 송창식 씨랑 나온 거 잘 봤다고. 감사합니다. 오 문자 주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 하나는 해결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네. 워낙 우리 함디가 예전에 네. 한창 또 많이 스튜디오에 생활하실 때 아유, 그럼요. 스튜디오에서 숙식을 해결하신 것 같다고. 저는 거기가 집인 줄 알았어요. 가끔 저 네. 식구들 만나러 네. 뭐 상반기 하반기 아 이제 본가 집에 들어가시는 집에 거고 이제 그때 이제 휴가 받아서 가는 기분이 네. 보통 우편물도 다 스튜디오로 오잖아요. 스튜디오로 그죠? 스튜디오 오잖아요. 보통 뭐 네. 그 당시 뭐 택배가 없으니까 네. 네. 뭐 모든 것들이 다 집으로 저 스튜디오로 왔죠. 뭐 배송 서비스가 지금처럼 다르긴 하지만 거주지가 이제 어디 스튜디오 막 강남에 어디 스튜디오 뭐 서울 스튜디오 뭐 이런 데니까 그런 거 알아요? 집에 있으면 네. 불안해. 아 오히려 어디 빨리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스튜디오에 있으면은 마음이 네. 편안하고 저 레코딩 엔지니어가 저 녹음 네. 가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이런 네. 순간 아 마음이 편해 마음이 오히려 편안해지면서 그러니까 뭐 숙식을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뭐 삶을 해결하셨네요 그죠? 그래서 네.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제가 자 저희가 이제 또 웃고 떠드는 가운데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늘 항상 이거 할 때만 느끼지만 나오는 분들보다 저희 함디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하는 시간이 다가서 나중에 자, 우리 밖에 감독님이 네. 마이크 하나 끌 것 같아 시끄럽다 그러게요. 이러면서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자 그래서 함춘호의 버스킹 네. 이제 매주 또 실력 있는 뮤지션들을 모시는데 라이브를 듣는 시간이죠. 이 시간 정말 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죠. 맞습니다.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재능 있는 진짜 아, 이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중예술이 탄탄하구나 하는 네. 느낌도 등으로 근데 대중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아 그렇죠. 워너비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친구들의 무대를 맞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럼요. 저희 나름 의미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모실 분들 모셨는데 네. 성함이 자 뮤지션 김재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네. 아까 그렇게 기타 소리에 베이스를 넣어달라 그랬더니 네. 당신 목소리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요? 너무 단답형인데.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해보시죠. 네, 자기 소개. 저는 통기탄대로 핑거스타일 연주를 하고 있는 핑거스타일 네. 밴드 사운드를 구현하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정말 대단한 대회에서 대상을 탔거든요. 그
그 이제 김재현 씨는 네. 이제 노후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그러니까 기타리스트신 거죠. 기타리스트 김재현 씨는 그죠. 네. 네. 기타리스트 김재현. 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이입니다. 재현. 재현. 네, 재현. 어이가 아니라 아이. 네. 혼자 나오신 게 좀 뭔가 좀 부족했었나 봐. 그래서 한 번을 모셨는데 네. 우리의 눈길이 모두 그분한테 가고 있습니다.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싱어송라이터 단예입니다. 반갑습니다. 단예님. 김재현 씨. 네. 일단 목소리 톤에서 좋네요. 네. 아, 분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재현 씨는 기타를 치면서 쫙 소개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네. 아까 밖에서 연습을 하고 네. 계시길래 네. 기분이 어떠냐고 뭐 이미 큰 대회 대상을 탄 분이라 네. 기분이 어떠냐 그랬더니 방송은 처음이라. 아, 처음인가요 방송 이런. 네. 태어나서 처음 방송. 태어나서 그래요. 처음인데 네. 라디오 생방송. 지금 저기 숫자 보이죠? 2, 3, 1, 5, 4, 8, 4, 9, 5, 0 올라가잖아요. 네. 23시 15분 52초 53초란 거야. 뭐 지금 거. 실시간. 거기 이제 남은 시간은 46분 52초라는 거죠. 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얘기, 들려줄 음악 다 해야 돼요. 자신 있죠. 잘해보겠습니다. 본인의 자랑도 좀 하고. 아무튼 너무 멋진 분들이 나와주신 것 같아서 스튜디오가 지금 뭐 환합니다. 아니구나 불을 많이 켰구나. 아 불도 일단 많이 켜져 있고. 기타리스트 김재현 씨에 대한. 네. 저희가 항상 나오면 제가 뭐 이거 위키나 이런 데 자료를 좀 찾아보는데. 자료가 있어요. 김재현 씨는 자료가 없어요. 저런 분이 완전 숨은 그냥 고수야. 새싹, 완전 파릇파릇한. 네. 그래서 새싹인데 딱 하나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신문 그 서울신학대 학보사. 학보사에서 나온 신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교잖아. 네네. 거기에 기타리스트 김재현과 함께한 가을맞이 캠퍼스 음악회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했죠.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 사진 보고 혼자 있는 줄 알았어요. 사진에 보면 넓은 공간에 혼자 딱 서 있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 사진을.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김재현은 교내에서 공연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특히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실음과 함께 음악회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래서 이런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서 자작곡도 발표를 하시고 많은 네네. 곡들 연주하셨어요? 네. 여기서 연주곡 네. 대다수랑 제가 편곡한 곡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든 자작곡 위주로 무대를 꾸려나갔었습니다. 와. 김재현 씨가 이번 그 네. 어쿠스틱 기타리스트라면 꼭 도전해보고 싶은 콜텍 어쿠스틱 기타 경연 대회에 네.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와,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게 올해가 14회째인가 그렇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경연 대회는 14회 동안 유지할 정도로 명망이 있는 경연 대회이고 네. 거기서 대상을 탄다, 이건 끝난 거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를 도전할 가치가 아니 없는. 그러면 이제. 끝난 분 노래를 아니 여기 연주를 먼저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뭐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만든 자작곡 하나랑 네. 그리고 저 이제 통기타를 치시는 분들이라면은 또 네. 누구나 한 곡만 일단 한 곡만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한 곡은 이제 한 곡은 두 개 다 할 거라 해서 두 곡하고 가실 건가요? 아닙니다. 저 지금 연주할 곡은 제 네. 자작곡이고요. 네, 네. 데저트 드라이브라는 곡인데 다시 한 번요. 데저트 드라이브라는 곡입니다. 네. 사막을 달리는 기분을 표현한 곡이고요. 근데 보통 요즘 핑거 스타일 기타리스트들이 그 앞에 그 이펙터라 그래가지고 네. 장비를 상당히 많이 써요. 재현 씨도 지난번 보니까 거의 뭐 용달과 함께 다녀야 할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다니던데 오늘은 네. 어쿠스틱 기타 딱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진정한 어쿠스틱 사운드를 들려주겠다 하는. 너무 떠든다고 지금 밖에서 뭐. 그럼 뭐 기설이네. 준비를 좀 한번 해보시죠. 소리를 한번 좀. 기타도 되게 멋진 기타 같아요. 네. 튜닝을 좀 하시고요. 우와. 그동안 다니엘 씨는 다니엘이라 그랬죠? 네, 다니엘. 다니엘. 네. 멋져요. 단. 네. 어때 재현 씨랑은 활동을 가끔 하세요? 네네 둘이 이제 NP라는 팀으로 이제 보컬과 기타 듀오로 많이 공연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같은 팀이신 거네 그죠? 네 팀 활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길게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김재현 씨가 저를 딱 쳐다보는 네,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박수로 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상 받을 만하네요. 야, 대박이다 진짜. 어, 근데 지금 네. 시간에 네, 네. 그 위험한 곡이긴 해요. 아, 왜 왜? 운전하시는 분. 아, 너무 이게 저기 하니까. 액셀레이터 지금 마구 야. 밟으실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기타 딱 하나로 했는데. 기타 하나로 했는데 뭐 되게 소리가 많이 기타 소리 말고도 여러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반주 테이프 틀어놨어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야, 여기 와. 청취자분들도 난리 났습니다. 이분은 또 뭔가요? 대단한 분이 오셨네요. 워맨 말 듣고 와, 오 아, 대박. 이렇게. 그리고 어머 맨날 집에서 아빠가 치는 기타 소리 듣다가 와, 음악이 이렇게 진심에서. 화려한 기타 네. 연주 들으니까 너무 신나요. 대박. 말이 필요 없는 연주 최고네요. 야. 라이브 와우, 파워풀한 라이브 감성 소리 미쳤네요. 아니 저도 이렇게 보면서 감탄하면서 놀라면서 막 이렇게 연주를 앞에서 직관하고 있었는데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뭐요? 옆에 같이 이제 팀을 하신다는 이제 우리 다네 씨는 네. 어, 이런 장면을 많이 보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래 뭐 약간 이런 좀 표정. 어,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 듯. 그래서 그래. 그 표정이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는 처음 보니까 저는 신기하잖아요. 너무 막 대단하게 와와 와, 이러면 사람들도 다 놀라고 있는데 오직 단 한 사람. 아니 뭐 그래 네, 잘 잡아 이런 표정으로 이런 거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청취자분들에게 그렇죠? 네. 아, 진짜 뭐 밖에 너무 또 감독님이 잘해주셔가지고 소리도 네. 너무 좋게 나가고 아, 어땠어요? 이제 첫 곡 연주하니까 조금 손이 풀리나요? 아, 네 많이 좀 풀렸습니다. 그런데 달라 보이긴 해요. 예전에 그 재현 씨를 볼 때와 대상 수상한 이후에 바라보는 재현 씨는 완전 뭔가 다른데요. 뭔가 뭔가 아우라라 그러나. 근데 후광이 쫙 비치면서 어 이제 뭐 이런 거 할 줄 아세요? 나한테 그러보는 것 같아. 난 못한다. 여기 푸른도님도 네? 그 토미 에마뉴엘이나 에디 반 헬런 계속 거라 이렇게 오셨습니다. 야, 기타 치신다는 대가의 맞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유리아님도 어, 손가락이 뭔 일이죠? 손가락이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뇌가 달린 알파고 같다고. 어? 와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네요. 네, 손이 각자가 진짜 다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다 어, 그러네요. 뇌가 달린. 보니까 그 연주할 때 눈은 다른 데를 보고 있었거든요. 네, 손이 알아서 어, 하는 거예요. 손이 뭔지 알아서 하는 것 같고 우와. 대단하시다. 그 저렇게 연주하려면은 보통 뭐 기타리스트들 얼마나 연습했냐라고 이제 많이 질문을 하는데 진짜 궁금하긴 해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연습을 해요?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말고 네. 막 붙여서 얘기하세요. 아, 네.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이 저 씨는 생방송 30분밖에 연습 안 하는데 저 편집 안 돼 편집 안 돼 타고났나 봐요. 네.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아, 네.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합니다. 오, 4시간인데 그렇게 연주해요? 5시간 연주하면 우주를 말아버리시겠네요. 어, 대단하다. 근데 워낙 기타 치는 게 언제부터 기타 연주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늦게 시작했네요. 늦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근데 핑거스타일은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 삼천포라는 데서 이제 태어났거든요. 아, 그렇죠. 약간 말투가 네. 삼천포가 삼포 가는 길 삼천포 아닌가요? 저, 네, 조금 좀 비슷한가요? 요즘에는 삼천포라는 표현을 이제 안 쓰죠. 아, 그, 네. 아 그렇죠. 사천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아, 네. 약간 그쪽에서는 다 삼천포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정하기 때문에 경남 쪽이죠.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타 학원이 없어요. 와. 없어가지고 이제 잠깐만 김현우 PD하고 김지현 씨하고 얘기하니까 네. 내가 저 부산에 있는 방송국 온 거예요. 그렇죠. 저희 부산 방송 같은. 네. 저도 원래 고향은 이제 하동이어가지고. 어? 아, 그럼 근처시네요. 근처죠, 근처.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 알겠습니다. 그 삼천포에서 기타 배울 데가 없었는데. 삼천포로 빠졌네요. 삼천포에서 기타를 배울 그랬겠어요. 곳이 없어서 네. 네. 유튜브를 보던 와중에 아 이제 통기타 한 대로도 이제 음악적으로 되게 높은 지점을 노릴 수 있다는 걸 보고 이제 그때부터 핑거스타일 바로 시작을 했죠. 어, 그리고 연주하는 게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으로 처음에 접했네요. 그러면 네네네. 어, 그럼 선생님이 유튜브가 선생님이었네요. 어 그렇죠. 그 지역에는 사실은 네. 마땅한 학원 잘 없으니까 아예 없는 수준이라서 유튜브로 배운다고 이야. 해도 네. 타고날 때 그러니까 재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심지어 고3 때인데 연주를 하는 건데 고3이면 이제 대학 들어가고 대학을 이제 여기 네. 실용음악을 이제 전공하시는 건데 아 처음은 이제 건축학과 아 한번 다른 데 갔다 오셨구나. 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 그래도 갔다가 가보니 네. 기타가 너무 그리웠군요. 건축은 안 맞구나 생각을 하셨나? 네 건축은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랬군요. 대단하다. 오, 고3 때 했는데 어떻게 보면 늦게 배웠던 기타인데도
그게 뭐 재능에는 꼭 시기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섯 살부터 네. 악기를 연주를 해서 뭐 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친구들도 네네. 있지만은 이렇게 늦기 시작해서 저렇게 연주를 한다는 것은 네. 천부적인 좀 자질이 있는 거죠. 혹시 부모님 중에 음악 관련 누가 계신가요, 그러면? 아, 저희 집안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약간 천재성이 좀 있구나. 집안에서는 네. 가끔 그럼 집안 그 어떤 모임에 가면은 너 한번 기타 연주해 봐라고 아. 요청을 받나요?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오, 그때 기타라. 가서 이렇게 막 기타 이렇게 손가락 따로 퍼커시브하게 이렇게 퍼커션처럼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화내지 않아요? 기타로 이렇게 못 살게 굳냐고. 야 그런 거 말고 있잖아. 함춘호처럼 쳐. 그래. 이렇게 주문 반주 해봐라 반주. 이러고. 야 이 밤에 감동이 넘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노래를 좀 김재현 씨 얘기는 이제 다 했죠.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얘기 없죠. 김재현 씨 얘기. 아 근데 이제, 다음 곡은 다네 씨랑 같이 하는 곡인가요? 아니면 또 혼자 하는 거? 제가 편곡한 네. 곡 한번 일단 본인 먼저 하는 거죠. 네. 어떤 곡 준비했습니까? 네. 이제 먼지가 되어라는 곡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먼지가 돼요? 연주곡? 네, 연주곡. 싫어요. 노래부터 듣고 노래를 들어야죠. 많이 들었다 이가. 그러면 노래를 먼저 듣고 그럼요, 연주를 또 하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우리 다네 씨 목소리 좀 듣고 싶은데. 연주 먼저 하고 먼저 가려고요? 아 아닙니다. 오 사람이 좀 그렇게 안 봤는데. 네. 자 다네 씨 목소리 아까도 우리가 인사할 때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듯이 좋아하는 장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르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아, 네. 저는 지금 재즈 많이 공연을 하고 있고 재즈 보컬리스트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장르를 좋아하긴 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재즈를 가장 좋아하고. 재즈의 매력이 뭐예요? 재즈의 매력이나 아무래도 그 즉흥적인 음악이라는 것이 아마 가장 매력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누군가가 너 외워와라 그러면 싫어하시겠다. 난 즉흥이 좋은데요. 즉흥 저희 이 음악의 진심이 즉흥이잖아요. 완전 즉흥이잖아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고가 없잖아요. 원고도 없고, 원고 없어요. 심지어 곡 제목도 와서 바꿔. 네, 자유롭게 대화 이게 끝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불안하긴 해요. 이러다가 우리가 말문이 막히면 달랑 두 장 있는 원고 이거 어떡할까 싶어서. 없어. 말문 막히면 뭐 연주 듣고 노래 연주 듣고 들으면 되니까. 이제 막 하는 거지. 책임은 남에게 돌리고 네. 영광은 우리가 가져가고 이래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럼 어떤 노래를 우리가 목소리를 한번 쫙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제 자작곡 먼저 하는 곡 네, 네, 같이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제목은 이 밤이라는 곡이고 이제 이 곡을 썼을 때 이제 방 안에서 제가 혼자 기타 하나 들고 이렇게 흥얼흥얼하면서 이제 곡을 썼었는데 그러세요? 네네. 기타로 하나로 재현 씨 필요 없었겠네요. 직접 본인이 연주하셔도 되는데 왜 모신 걸까 김재현 씨를? 아무래도 또 대단한 기타리스트의 그렇죠. 반주와 함께 연주와 함께 하면 또 그럴 것 곡이 같아요. 더 살아나기 때문에 네. 제가 연주를 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재현 씨가 훨씬 낫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밤 네. 청해 듣도록 김재현 다네 씨 함께하는 곡 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검은 달이 보이지 않을 때
새벽이 찾아오고 어둠이 내려앉아 짙은 물 안개가 피어올라도 나는 널 따라가서 애써 꼭 부여잡고 이 밤만은 내게 오게 거야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 있죠? 이 밤이라는 곡. 야, 대단합니다. 라이브 맞죠? 실화죠? 음색 좋아요 하셨고. 네. 그리운 사람 보고픈 순간들을 떠오르게 하는 음악의 진심. 지금 이 순간. 이 밤에 감동이 넘칩니다. 그리고 아우 귀 녹아요 귀 녹아. 무슨 일이죠? 스튜디오에 겨울은 어디로 가고 벌써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밤 같은 그러네요. 목소리와 기타 연주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야 살살 녹는 라이브가 쥐기네요. 이 밤을 부른 사람은 누군가요? 단예씨입니다. 단예씨. 그리고 공시리님은 와 라이브 폼 미쳤다. I am 짜릿해요. I am 짜릿해. 재밌게 또 여러 밈을 또 해주셨네요. 진짜. 그리고 외마디 와우 이렇게 만든 거고 다들 감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들어보면서 아까 기타 연주 때 와 환호했는데 지금도 다네 씨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목소리에 효과가 따로 입혀진 것 같아요. 이펙터 같은 걸 넣은 것 같아요. 필터가 딱 걸린, 딱 걸린 것 같아요. 저희 그런 장비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장비가 없잖아. 거기 사오셨나 감독님이? 아니면 보컬만 따로 해주셨나 우리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아까부터 유독 신경을 쓰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기타 때는 그냥 대충 기타 때는 너무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진짜 음색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나 노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꿨어요? 저도 사실 어렸을 때는 완전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었었어요. 외동딸이고 집안에서 원래는 막 외고나 국제고 이런 잘 어울려요. 공부를 좀 열심히 시켰네요. 네, 특목고등학교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이제 취미로 계속 연주를 했었어요. 부모님이 잘못하셨네. 공부를 시키게 시키던지 피아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두 개를 다 시키셨었구나. 그래서 이제 고3 고등학교 때 그 독특한 사연이라면 사연이 있는데 그래서 피아노 연주를 올해 취미로 했었어가지고 이제 중학교 때도 취미로 밴드부를 특목고 준비를 하면서도 취미로 밴드부를 이제 피아노로 키보드로 밴드부를 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때겠네요 그때는? 네 맞아요 중학교 와. 때 근데 이제 저는 열심히 키보드를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해갔는데 보컬 친구가 연습을 하나도 안 해와서 합주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곡을 너무 연주를 하고 싶고 이 밴드부 활동을 너무 하고 싶은데 보컬 친구 때문에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음악, 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보컬 하시는 분들 그분의 한정된 얘기입니다. 네, 그랬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부터 내가 부르겠다. 오.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이제 노래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계속. 그럼 어때요? 직접 해보니까 보컬 연습 많이 한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보컬은 연습하기가 정말 어렵거든. 준비를 하고 보컬은 그리고 그날 그날의 컨디션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그분은 이제 아예 노래 숙지를 안 해오시고 이 정도 기본적인 게 조금 미흡한 노래를 막 모르는 그런 그러면 정도의. 좀 안 되죠. 우리 그런 모습 가끔 보게 되면 속상하죠. 네. 그래서 사실 생방송에 지금 라디오 생방송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기성 가수분들도 많고 많이들 이 스튜디오에 나오시는데 그렇죠. 다 잘 부르시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그날 컨디션도 있고 그날 목이 좀 안 좋아요. 뭐 긴장한다거나 등등의 상황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되게 놀랐어요.
실제로. 아까 보니까 뭘 네. 드시더라고. 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약을 드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지금 용기가 생긴 것 같은데. 야, 괜찮아요 지금 컨디션? 네네. 또 방송할 때는 또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아, 방송 좀 해보셨어요 혹시 다네님은? 아니요, 오늘 처음입니다. 두 분 다 그러면 인생 첫 라디오 생방송. 맞아요, 그러니 경험이 생기면 얼마나 우리를 아래로 볼 거예요. 아직은 없으니까. 아직은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할 거야. 근데 네. 좀 경험 생기면 아유 저것들. 아,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두 분이 저희 첫 이제 라디오 생방송이니까 네. 혹시나 이제 이분들이 여기서 스타트를 해서 네. 훨씬 지금보다 유명해지시면 많은 방송을 나가실 거 아니에요. 첫 방송 어디였나요? 네, 첫 방송 하면 그때 뒤돌아보면 야 그게 방송 같이 하는 방송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막 저희는 뭐 형식이 없으니까. 네. 우리가 오래 해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래 해야죠, 이 오래. 방송이 맞습니다. 정말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완전 대장이 돼야지. 그렇죠. 저 친구들이 방송을 해서 네. 함부로. 그렇게 해야 김재현, 단에 이 두 분이 쭉 롱런해도 그 출발점이 음악의 진심이었다. 이걸 또 알 수 있게끔 네, 해야 되겠습니다. 보디스프리는 가늘고 길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어디에서 얘기했을 때 이제 당당하게 아, 음악의 진심 출신이다 제가 이렇게 말할 음진 수 출신. 네네네. 그 와중에도 재현 씨는 확실히 연주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말씀이 네. 별로 없으시네요. 지금 네. 재현 씨는 우리가 네. 신기한 거야. 아 이렇게 막 떠드니까. 원래 자기가 떠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여기는 뭔데? 김재현 단애가 주인공이라서 이 두 분을 알리는 시간이에요, 사실. 맞아요. 아, 네. 네. 자 그러면은 그 이제 수상을 했잖아요, 대상 재현 씨. 아 네. 그 이후로 많은 연주하는 무대에 콜이 왔나요? 네, 좀 많이 왔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보통 저 비포 애프터로 나누는데. 대상 수상하기 전과 대상 수상하고 나서의 그 거마비의 그 봉투의 단가, 두께는 뭐 이런 거 조금 네. 달라졌나요? 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 아, 출연료가 좀 달라졌어요. 아 출연료요? 아, 네 어디 나가 행사 같은 나가는데 미안해요. 아 살짝 올랐습니다. 아, 그래요? 이야. 그 매니저가 있어요? 아 매니저는 없고 그냥 네. 제가 본인이? 제 1인 기업으로 그냥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나 시켜주면 잘하는데. 그러면 내가 막 흔들거든. 얼마 뛰고 얼마 이렇게 막 손을 얼마 하면 될까 그럼 막 손을 흔들어. 아니면 손가락이 몇 개인지 모르. 그렇게 하죠. 방송 같은 경우는 음악이 진심이 하는 걸로 해서 청취자분들이나 관련된 분들 뭐 행사나 이런 네. 게 필요하신 분 네.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재현 씨 연락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방송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소개하는 거야. 연락 잘 드렸네. 아무튼 네. 그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연주자예요. 무대에서 보통 저도 그렇지만은 무대에서 좀 심각하게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잘 들리라고. 근데 재현 씨는 지난번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무대 앞에 아이들이 막 그냥 뛰어노는데 그거 상관 안 하더라고요. 그 아이들과 같이 너무 즐겁게 연주를 하더라고요. 무대에서 연주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즐겁고 정말 난 이 무대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연주하거든요. 어때요?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제가 그때까지 이번 연도부터 처음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이번 연도에 처음 공연을 시작했을 때 가장 맨 처음 느낀 게 아 진짜 이러려고 음악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사람들이 열광해 주는 것도 너무 좋고 네. 제가 또 여러 장소를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행운 같고 그럼요. 그 연주자를 사랑해 준다는 것은 가수를 사랑해 주는 것과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연주자가 일반 대중들에게 뭔가 자기의 위치감 존재감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나눈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현 씨는 영상을 보면 너무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외모가 좀 좋아할 만한 그런 타입이에요. 스타일이 좀 친숙하다고 해야 되나? 네. 막 거부감이 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깍쟁이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그러니까 거리감 두고 약간 거만한 나 아티스트 타입이 아니니까 이런 분들 계시거든. 네. 그 재현 씨가 잘하는 함춘호 이런 사람들 꼭 그러거든. 어디 가면은 사람들 못 오게 하고 막 이러는데 이제 재현 씨의 노래를 연주할까 먼지가 되어 한다고 하셨던가? 네. 예. 네.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시간 또 얼마 없어 이제. 1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좀 더 말하면 연주 안 시킬 수 있어요. 재현 씨 연주를 들어봐야 되니까. 먼지가 되어. 네. 원곡이 누구 곡이죠? 김광석. 김광석. 네.
김광석은 나중에 불렀고 이전에 또 이전에 있었죠? 또 네. 이윤수 씨가 이윤수 먼지가 돼요. 그 편곡 누가 했는지 아세요? 아니요. 그 맞은편에 계신 분이 했어요. 아. 원곡 그러니까 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부끄럽도록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네. 계신 곳에서 흥얼흥얼 따라 부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를 청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야 먼지가 지금 잔뜩 날렸네. 어 먼지 좀. 오늘 방송 출연하는 거 혹시 네. 가족이나 뭐 지인들한테 좀 나 오늘 방송 나가 말씀하셨나요? 어머님한테만. 오, 어머니 지금 듣고 계시긴. 아 멀리 계셔서 앱으로 한번 들을 수 있는데 안 날려. 아 그런 건 아마 저희 어머니께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야 이번 생애 첫 방송을 듣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먼지가 되어 대박. 그리고 아까 이윤수 씨 90년 창신동 앨범 편곡은 봄디가 하셨죠. 이분이 푸른도님이 거의 저희 객원 작가예요. 거의 역시 아. 스튜디오 숙식하셨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앞에 나오는 그 리프라 그러죠. 네. 꼭 앞에 쳐보고 주실래요. 궁궁 이거 연주하는데 손가락 네. 아이디어를 만들어 놓고서 이걸 연주하는데 네.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저렇게 쉽게 하는 거 보니까 저 타고났네요. 세월이 흘러 흘러 이제 재현 씨가 이제 곡을 연주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리메이크를 이 곡을 했다고도 저기 문자를 많이 주셨는데 재현 씨 곡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원래는 멜로디 이게 가창이 있는 곡이잖아요. 그렇죠. 노래가 있는 곡인데. 연주곡 재현 씨 연주곡은 아까 앞서 자작곡인 데저트 드라이버도 그렇긴 했지만 노래가 없어도 되게 잘 들리고 되게 좀 이렇게 풍부하다고 해야 되나 노래가 맞아요. 네, 음악이 기타 스타일의 묘미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타는 네. 비싼 기타인가요? 국내에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네. 이제 제작자분이 한 분께서 선물로 주신 우와. 그래요. 기타를 마구 패던데 전문용어로 팬다 그러잖아. 기타야 주인 잘못 만났구나.
기타를 그렇게 연주하는 주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핑거 스타일이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퍼커션, 퍼커션 토크를 네. 내죠. 퍼커시바 친다고 하는데 네. 그게 혼자 연주하면서 드럼 소리, 그 다음에 저음부를 연주하면서 베이스 소리와 멜로디, 코드 한꺼번에 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 곡을 이렇게 완벽하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 숙련 기간을 갖게 되나요? 이게 제가 1년 차 때는 진짜 거의 뭐 한 6개월에 한 곡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워낙 그렇게 몇백 곡을 카피를 하다 보니까 한 2시간이면 한 두 곡, 한 세 곡 이런 식으로 레퍼토리가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많습니다. 야,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공연 관계자분들은 네. 방송국에 전화하셔가지고 제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함춘호 혹은 김재현 연락처를 맞습니다. 알려달라. 와, 기타 너무 하시네. 고일 때 네.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네. 입을 뒤집어 쓰고 독학으로 코드 배웠었는데 다시 배우고 싶게 하네요.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악기를 배운다는 것은 딱 누군가로부터 너무 좋은 영향을 받게 되면 네. 아름답거나. 그렇죠. 저는 기타를 배우게 배울 때 네. 오드리 헵번 배우님이 하셨던 네. 출연하셨던 네. 티파니에서 아침을 네. 문리버 그, 예. 네, 네. 거기에서 연주하시는 걸 보고 나 나도 저렇게 해 보고 싶다. 문리버를 쳐 보고 싶다. 정말 야. 한 30년 걸려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저기 다네 씨 노래도 한 곡 더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다네 씨 곡도 네. 어떤 곡을 들려주실지. 그러잖아. 네. 다네 씨는 네. 재현 씨가 연주 끝나도 전혀 뭐 표정.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미 다 아는데 왜 저분들 이렇게 호들갑일까 이런 느낌?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네. 뭐 그렇구나 좀 알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되네요. 예전엔 그러네. 진짜 저도 호들갑을 정말 막 많이 떨고 항상 촬영도 하고 정말 그랬는데 요즘 이제 매일 뭐. 보다 보니까 근데 매일 봄에도 정말로 네. 가끔 공연 같이 할 때 보면은 또 새롭고 또 이 핑거 스타일이라는 연주의 매력이 매번 다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새삼 새로울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 두 분 연주하시면 촬영을 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오시겠다. 또 촬영이야? 옛날엔 내가 했던 거 그대로 하네. 자,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어요? 원래는 사실 좀 젊은 아티스트 백예린의 노래를 준비를 했었는데 네. 아까 이제 이번에 들어 함춘호의 버스킹 이 코너 시작 전에 네. 오늘의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추모하는 분위기나 또 이제 7080 그런 곡들을 많이 선곡을 해주셔서 저도 그래서 급하게 즉흥 또 제가 좋아하는 즉흥으로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비와 당신이라는 노래. 네. 요즘 같은 쌀쌀한 가을 날씨 오늘 또 가을에 접어드는 11월에 이제 초입이기 때문에 그런 비와 당신 라디오 스타에서 이제 그렇죠. 박중훈 배우님이 부르셨었죠. 다네 씨 그 곡이 6분 30초 안에 끝나는 곡이죠? 그럼요. 네, 그러면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이젠 괜찮은데 사랑 따윈 져버렸는데 바보 같은 나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와. 차 보닛 뒤에 네. 낙엽이 가득 쌓였더라고요. 네. 좀 운전할 때 이제 바람에 싹 날아가면서 가을이 왔구나. 아침에도 비도 왔더라고요. 그렇죠. 비가 와서 낙엽이 쌓이는 오늘 같은 날에 네.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참 이 노래도 많은 가수가 리메이크를 했는데 지금 가수분 음색이 더 감성 좋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누가 즉흥을 이렇게 잘하나요? 반칙 아닌가요? 진짜 최고. 네. 그리고 또 벌써 끝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좋은데라고 하셨는데 1분 48초 남았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네. 네 너무 또 그리고 시간이 빨리 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네 씨 성함을 다레라고 써 주셨어요. 그게 아니라 단 예. 하고 예. 단, 예절할 때 예. 단은 단검할 때 단 뭐 이렇게 생각할 때 맞습니다. 네, 맞아요. 뭐 이게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두 분의 뮤지션들 네. 앞으로 활동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양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네 씨 같은 경우 혹시 뭐 싱글이나 음원이 따로 나와 있나요 혹시? 그 오늘 들려드린 이제 이 밤이라는 곡이 미발매 네. 곡인데 아, 네. 아마 올해 말쯤에 네. 발매가 될 것 같아요. 오, 그러면 단 예라고 검색해 보면 나오겠네요. 네 맞아요. 오. 단풍할 때 단 이제 네. 예 예단 예절 할 때 예 단 예. 음원 나오면 저희 음악의 진심에서도 꼭 들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신곡 소개. 재현 씨는 초대 안 하고요? 네. 아 신곡 나오면 또 해야죠. 아, 해야죠. 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두 분 네. 너무 아름다운 무대. 오늘 저희 같은 이제 날까? 마지막 시그널을 좀 깔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시그널은 시그널대로 나가라 그러고요. 네. 오늘 우리끼리 깔아주시죠. 네. 시간이 사실 저희가 함촌의 버스킹 할 때마다 매번 같은 현상을 느끼는데 시간이 늘 부족하네요. 맞아요. 네, 이걸 좀 확대적으로 늘리든지. 시그널 참 좋더라고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또 함춘호님 모시도록 하고 저희는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밤 10시에 돌아오도록 하죠. 일주일을 기다려야 네. 하는 함춘호입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안녕. 네.